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. 나 핸드폰도 2G로 바꿨어. 부서실도 안 갈 거고. 앞으로는 학교에서 너랑 아는 척도 안 할 거야. 아버지가 나랑 놀지 말라더냐? 넌 정말 공부 빼고 모르는 게 없다. 하긴 집에 조폭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부모님 입장에선 그럴만하다. 너 때문 아니야. 다 나 때문이지. 그럼 약속해. 송이연이 하고는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. 독서실은 물론 등가교도 같이 안 하고 말도 섞지 않겠다고. 핸드폰도 바꿔. 문자만 되는 걸로. 내가 수시로 확인할 거야. 꼭 그렇게까지.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에 애비는 있으나 많아. 또 공부는. 하. 제대로 된 친구 좀 사겨. 아니야. 없는 존재 취급해. 그래야 돼. 있습니다. 너 때문에. 너 위해서. 나도 내일 전부터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 맞추고 있어. 그러니까 넌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. 이게 다 널 위한 거니까. 너 때문 아니다. 네 잘못 없다. 내 부탁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 위험한 곳까지 아버지 모시고 온 거잖냐. 네 잘못 아니다. 문은 계속 봐줄게. 그래도 되냐? 아. 어머니가 쓰던 태블릿이라 번호가 있어. 나한테 이걸로 연락하면 돼. 뭐 너한텐 송이연이가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. 그러게. 나 가야겠다. 그래. 너도 나 이용할 일 있으면 이용해라. 이용? 머리 말고 몸은 내가 더 잘 쓰잖냐.